광주은행의 인수에 나선 광주전남 상공인 연합이 대형 사모펀드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3일 본입찰을 앞두고 광주은행 인수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전남 상공인 연합과 사모투자사인 큐캐피탈 파트너스는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재무적 투자자 유치와 투자 금액 조달 등은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큐캐피탈 파트너스는 1조 1000억 원대의 펀드를 운영하는 국내 상위권 사모 투자 전문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진정한 지역 은행으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광주와 이 전남의 경제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광주 은행이 되도록. 이번 협약으로 광주 전남 상공인 연합은 자금 조달 면에서 그동안의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인수 기준 충족과 함께 큐캐피탈 파트너스의 투자 유치 경험과 기업 합병의 노하우도 더하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상공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인연을 맺어서 앞으로 저희들 회사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광주은행 인수전은 자금 동원력과 지역 환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6곳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자본력을 앞세워 가장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광주전남 상공인연합은 지역자본에 의한 광주은행의 인수를 앞세우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은행장 고도 전문은행가에서 물론 그 사람 이제 임명을 해서 하지만은 이 회사의 그런 재무적 측면의 그런 문제는 큐캐피탈하고 우리 출자자라도 협의해서. 광주은행의 매각은 오는 23일 본입찰을 시작으로 이달 말쯤 입찰자가 선정돼 내년 초에 주인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